뇌혈관 진단비를 가입하려는데요. 나이가 많아 보험료가 너무 비쌉니다. 준비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어디 없을까요? 네, 뇌혈관 진단비 또 부담스러우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도 안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들기에는 부담스럽고 이럴 때 전민경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뇌혈관 진단비와 심혈관 진단비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뇌혈관 진단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뇌출혈 특약을 가지고 계신 분일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다고 하시면 갱신형도 추천을 드리고요. 갱신형에서는 20년 갱신, 30년 갱신이 있는데 이건 나이에 맞게 그리고 보험료 금액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단비를 넣기에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진단비를 최대한 낮추고 심혈관이나 뇌혈관 수술비로 대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은 항상 유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게 지금 내가 경제적인 능력으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뇌출혈 특약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뇌출혈 같은 경우 치매로 예를 들자면 중증 치매에 해당되고요. 뇌경색 같은 경우 중증도 치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 대한 거는 경도 치매에 해당이 되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경도 치매를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하듯이 뇌혈관 진단에 대한 진단비나 수술비를 꼭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